우리님 안녕하세요. 아, 시험 공부하시는구나. 저도 일하다가 지금 심심해서 아까 너무 짧게 켜가지고 한번더 켜봤어요. 얘가 자서 목소리가 작을 거예요. 라떼는 새벽에 잘 잠을 안 자요. 낮잠을 많이 자요. 그래도 오늘은 산책 갔다 와서 이게 많이 자는 거긴 한데. 지금 4에서 5개월? 아마 추정? 왜냐면 이빨이 빠졌거든요. 다들 안 자고 뭐 하세요? 일밤인데. 저 원래 새벽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 굿. 외국 분이신가? 감사해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굿밤이에요. 프사가 너무 귀여우시다, 짱구. 맞아요. 라떼는 1층에 있고, 리치는 2층에 있고. 저도 맨날 새벽에 일해가지고, 심심하면, 자모거나 심심하면 1층에서 라떼 자는 거 구경하는데, 한번 켜봤습니다. 라떼가 이쁜가 봐요, 여러분. 예민하구나. 리치는 예민해요. 리치는 지금 위에 있는데 2층에서 다 듣고 있을걸요? 안 잘걸? 눈 뜨고 내 이름 말하냐? 이러면서 진짜 너무 빨리 컸어. 금방 커. 왜 점점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실까? 다들 안 주무시나요? 어때, 귀여워요? 안 귀여운 크기가 됐어요. 그건 좀 화면에서 작게 나와서 다들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아. 실제로 보면 사자 같아요. 사자가 달려오는 것 같아. 진짜 많이 컸죠? 보기보다 되게 커요. 두툼한 발로 막 두둑두둑 달려오면은 달려와서 얼굴을 꼭 때리거든요. 뺨을 엄청 아파요. 나중에 어디 길가에서 산책하다 마주치면은 제가 라떼 펀치 한번 라고 불러서 깨우길 바라시는 채팅스. 한숨 쉰다. 배봐, 배가 너무 귀엽죠? 애기들 많이 먹어서 배 빵빵한 게 제일 귀여워. 안 움직이고 배만 올록볼록해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안 주무세요? 지금 1시. So cute. Thank you.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지금. 영어로 말하진 말아줘요. 만지고 싶다. 다들 만지고 싶지 않으세요? 강아지 자면? 그림처럼 만져. 언니, 누나예요. 건강한 라떼군. 진짜 잘 자네, 오늘. 산책해서 그러나 배고파요. 네, 저장하셔도 돼요. 아니, 라떼한테 너 초상권 문제 있어? 하고 물어볼 순 없으니까 내가 키워주니까 내 맘이지. 그리고 얘는
카메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찍고 있으면 다가와요. 막 굉장히 저돌적으로. 근데 이거 뒷다리 너무 진짜 귀엽죠. 근데 원래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엉덩이로 이만큼 발바닥만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얘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 유튜브예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안 찍어놨어요. 어릴 때를 찍어놓을걸.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시고 인기가 많은 멍멍이가 될 줄이야. 조금 어이가 없고. 맞아요. 믹스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믹스견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되게 그 특별한 얼굴? 네, 라떼 씨 수면 중이신 상황입니다. 아까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아마 제가 일어나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치도 스피츠라고 그때 분양받을 때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한 십몇 키로? 15키로? 뭐 16키로? 이 정도 크겠지? 이러고 데려왔는데 애가 안 크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몸이 안 커. 리치님은 위에서 주무세요. 2층에서. 몸이 안 커. 그래가지고 그 수의사님한테 얘는 다큰 건가요? 왜안 커요? 이랬더니 얘 종이 뭔데요? 그러시길래 스피츠인데요? 그랬더니 네, 스피츠를 분양받았어요. 저는 약간 스피츠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약간 그 사모예들을 키우기에는 집이 너무 좁으면 걔한테 미안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스피츠 딱 그런 풍성한 큰 강아지 딱 상상하고 데려왔는데 안 커서 갔더니 얘 포메 아닌가요? 막 수의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스피츠라고 그랬는데요? 이랬더니 아니 포메 같은데요? 막 계속 그러시. 그래서 아 포메치고 좀 크긴 한데 이래서 결론은 폼비츠구나 그런 걸 깨달았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생겼어. 귀여워요? 진짜 커요, 여러분. 우리 라떼. 제 손. 제가 가까이 가면 더 작을 텐데. 얘 7kg가 넘었어요, 지금. 진짜 많이 컸죠? 맞아요. 근데 진짜 모르겠더라, 아기 때는. 스피츠랑 포메랑. 네, 많이 컸어요. 제가 봤을 때 한 3, 4개월 있으면 다 크지 않을까요? 계속 클라나? 그 저는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대왕만하게. 근데 저 진짜 신기한 게 라떼 분양받은 게두달 전이라서 사실 올려놓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거 너야? 이거 라떼야? 그 라떼야? 막 이래. 일어났다. 다시 잤고요. 그래요. 라떼요? 라떼 종은 믹스인데, 정말 여러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니트리버와 웰시코기와 귀는 코카스파니엘과 허리가 긴건 닥스훈트다. 그렇다. 여러분, 근데 얘 맨날 혀 내밀고 자는데 오늘 안 내밀고 자나? 오늘은 방송한다고. 누나 방송한다고. 오, 라떼와 비슷해요? 깼죠? Sorry, sorry. Oh, sorry. Oh, sorry, sorry.
우리 라떼 처음 올때 여기 털도 다 빠져왔었는데 다 났쥬? 맞아요. 귀 열어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덮인 애들. 근데 얘는 귀를 열어주면 깨요. 자기가 손으로 닫아. 일어나서. 가끔 지가 돌아눕다가 귀가 열려도 자기가 닫더라고요. 너 얼굴 좀 보여드려. 못생겼네? 겁났대? 하지 마, 알았죠? 하지 말. 갈 거야? 잘 가. 어디 갈 건데? 뭐야, 진짜 신기한 게 이러다 갑자기 저러고 논다? 나못 울어달래. 자다가 말고 깨잖아요? 그럼 이러고 놀아. 갑자기. 보통은 제가 리치를 키울 때는 리치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잠깐 깨. 그럼 다시 자는데 얘는 이렇게 갑자기 놀아. 왜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약간 오밤중에 이렇게 찍으니까 좀 무섭네요. 꼬리 진짜 길죠? 꼬리 보고 리트리버 꼬리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라떼 안녕, 안녕하세요. 라떼가 말을 못해서 제가 대신 인사를. 아니, 근데 나좀 억울해. 라떼 양말. 진짜 귀엽죠? 아, 원래 진짜 제 채널이거든요. 우리 라떼는 정말 잠깐 등장하고 말 아이였는데, 제 채널 뺏겼다니까요? 물지 마소. 아, 난 진짜 채널을 뺏겼어. 이제 내거못 올리겠어요, 여러분. 너무 약간. 아, 너무 약간. 아, 좀 마음이 미안해요. 라떼인 줄 알고 다들 막 영상이 올라왔어 라떼인가 이러시고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내가 나와 너무 약간 아 정말. 그러니까 저는 막 뷰티 막 이런 쪽, 제가 전공이 그쪽이라 그쪽으로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라떼 영상은 솔직히 제가 그냥 우리 라떼 귀여우니까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라떼 영상 항상 기다리는 거 맞아요? 너 진짜. 라떼 짖나요? 잘안 짖어요, 라떼는. 리치가 더 많이 짖어요, 리치는. 질척거리지 마세요. 누나 잠옷 보이잖아. 여러분 왜 근데 다시 더워요? 왜 이렇게 더워? 아, 긴팔 긴바지 잠옷 입다가 갑자기 반바지 입었어요. 아, 채널의 분리가 제가 진짜 옛날에 취미로 몇개 올렸던 그 홈카페 영상 같은 게 채널이 하나 있어서. 근데 제가 두 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무리야. 여러분이 그냥 걸러봐 주세요. 제가 상처받지 않을게요, 조회수로. 그냥 라떼 거는 제가 라떼를 왕만하게 썸네일에 넣을게요. 저는 저를 왕만하게 썸네일에 넣을 테니까 걸러주세요. 좀 슬프긴 해. 좀 슬프긴 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예뻐가지고 한 방에. 이 매력 덩어리.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먹어. 배고파? 너또 배고파? 맨날 배고파.
아, 자기 예쁜 거 아는 눈치. 그좀 그런 듯? 약간 즐기는 듯? 산책 나가도 막, 막, 양말 봐! 막 이러면은 그분한테 가가지고 막 끼부려요. 너무 예쁘다! 이러면 막 다가가. 다가가서 막 부벼부벼. 그 충성심이 없는 강아지. 응? 누나가 말이야. 밥 사주고. 간식 사주고 그러는데, 응? 아무나 그냥 막 때려가고 되게 소안 되게 소. 라떼 팬미팅 안 하나요? 라떼 이갈이를 다 하면 해볼게요. 다한 번씩 물리실 수 있어요. 귀엽죠? 죄송 이갈이 해도 괜찮은데. 진짜 아파요 라떼. 이거 봐. 이 송곳니. 아,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강아지 영상을 사실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많더라고요, 강아지 영상이. 그래서 막 의심하시고 하실 때 되게 솔직히 처음에는 막, 아니, 어떻게 그래? 이랬는데 뭔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중에. 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포인핸드 많이 보세요. 혹시나 입양을 하실 분들. 라떼 스모키. 힘이 너무 세. 아주 심야 먹방이네. ASMR 알겠습니다. 접슈. 이게 귀 진짜 크지 않아요? 크기 진짜 커. 내 손. 그래. 맛있죠? 아니, 잡아주는 건데 왜 뺏어가려고 하냐고. 맞아요. 저 덤보 같다는 생각했어요. 아니, 얘가 발바닥이 두꺼워서 그런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잡고 먹는 거를 은근히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얘가 도대체 무슨 종일까 데리고 와서 고민할 때는 거의 웰시코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제 목소리가 ASMR? 지금 잠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흥님. 원래 그냥 저 혼자 떠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라떼가 간식을 먹고 있는 방송입니다. 내손 먹지 않을 거지? 조절 좀 해줄래? 여러분은 강아지 콘텐츠 뭐 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강아지 콘텐츠 얘로 뭘 찍어야지 될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산책 브이로그, ASMR, 옷, 타올, 옷, 옷. 우리 라떼, 다리 짧았어. 약간, 모델로 별론데? 애견 카페. 저 산책 시키는 거는 이번에 어제랑 오늘 율동공원 갔다 오면서 찍었는데, 저 근데 진짜 슬픈 게, 강아지들 산책하기 좋은 공원 같은 게 우선 많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외국 가면은 줄 풀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없어서. 라떼 종은 믹스예요. 아, 그 뭐야 그거.
수명문. 아니, 라떼가 많이 클 것 같아서 저희 다용도실 있는데 죽은 척. 저 죽은 척 하면 제 머리 다 뜯겨요, 진심. 진짜로. 진짜로. 그런 애틋한 반응 바라시면 안 돼요. 개그일걸요? 죽은 척 하자마자 머리 뜯겨서 소리 지를걸. 이러면서. 아, 근데 얘 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 훈련시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리치는 훈련할 필요가 없는 애여가지고 워낙 자기가 몸에 안 좋은 거안 먹고 소심하고 사고 절대 안 치는데 얘는 해야 돼. 양말 만져주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양말 좀 보여주세요. 싫대요. 이거 봐. 그렇게 방어할 일이야? 다리 쫙 벌리고? 너무하네. 구독자님들이 보여달라고 하잖아. 아, 손은 간식을 들고 있을 경우에 하나요. 손은 해줍니다. 앉아와 기다려를 구분을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기다려는 할 줄 알아요. 앉아, 기다려, 둘 다 하는 거. 앉아길 잘했다. 여러분, 저는 대부분 새벽 방송일 거예요. 코랑 빵도. 빵! 빵! 개소리 하지 마라! 빵! 빵!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많은 걸 바랬구나. 미안하다. 그냥 건강한 게 커. 물지만 말고. 아씨, 그만 치대! 쉬죠. 언제까지 또 따라올까? 작아요? 안 작아요. 또 삑삑이 또 시작했다, 또. 아까 밥 먹기 전에 한 20분 라방 했을 때도 보신 분들 귓속에 삑삑이 소리가 아주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이거 이제 밤이니까 내놓을래? 그거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응? 주세요. 주세요. 선생님. 주세요. 꼬리 끝도, 맞아요. 꼬리 끝 하예요. 흰 양말 신었어. 흰 양말, 양말, 목 양말이었다가 이제 반 양말 되고 이제 점점 길어지고. 여러분. 사실 저 그 ASMR 마이크 있거든요. 우리 라떼. 우리 라떼. 라떼야, 하지 마! 일로 와! 이리 와. 라떼는 언제 자냐면 한 새벽 3시? 4시? 리치는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거나 핸드폰을 갖다 대면 피하거나 얼굴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데 얘는 다가와. 조용하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개망함. 그만 지근덕거리라고. 내려가. 나한테 질척거렸으면 좋겠다. 아니, 말 안 들어요, 얘. 제가 진짜 편집으로 얘 안 좋은 짓 하는 거, 안 좋은 짓? 나쁜 짓 하는 거 다 자르는 거예요. 얘 이미지 메이킹 한 거예요. 내가 착한 강아지처럼. 라떼 실시간이라뇨. 안녕하세요, 에보니 킴님. 궁금한 게 많은 아이, 맞아요. 역시 잘 때만 천사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 시간에 방송을 켰는데 이렇게 깨어나 버리는 건 당황스럽네. 다시 자줄래? 구정모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라떼 안 졸리니? 얘는 새벽 1시에서 3시까지가 제일 활발한 시간입니다. 항상 그때 놀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있냐면 제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는 건데 라떼가 일로 와줘야 되는데. 라떼다.
목소리 예쁘세요. 감사해요. 그런 것만 읽을 거야. 안녕하세요. 남석봉님. 견주부 목소리 넘나 나긋나긋해서 좋아요. 감사해요. 나 이런 것만 읽을 거잖아. 나 때 인터뷰 해주세요. 어떤 질문을 원하시나요? 얘 껌먹어요. 얘 간식을, 얘 은근히 잘 안 먹는 아이여가지고. 밀착 인터뷰, 밀착. 밀착. 보이세요? 아, 방석 가져갔쥬? 너 맘대로 해라. 라떼가 아파요? 어디가 아플까요? 정신이 아픈 것 같은데? 수빈제이님 새벽에 루트 보다가 라떼 영상으로 처음 방문하네요. 앞으로 항상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끄힝 끄힝 하는데? 끙끙! 놀아달라고 끙끙거려요. 아, 커뮤니티는 라떼. 저 커뮤니티도 몰랐는데 생겨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해달라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라떼 운석쌤. I don't know Korean but I'm watching this. Thank you, 칼로사문. 라떼 왜 그렇게 뛰는 거야? 다리가 짧아요. 계단을 잘 못 내려와요. 다리가 짧아서. 만 명 넘으면 생기나?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사진 올려주세요 하셨는데 커뮤니티가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생겼어요. 저거 봐, 저거 봐. 간식 들고 있는 사람이랑 유튜버님 동시에 부르면 누구에게 가나요? 간식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갈걸요? Do you know what is Latte's bread? He is mixed. 흰구 귀여워요. 꼬리가 짱 길어요. 꼬리 진짜 길지 않아요? 꼬리가 저렇게 긴 강아지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이거 봐, 이거 봐. 새벽에 이른다니까요. 저 영상 중에 새벽 3시에 요정 있잖아요. 진짜 새벽 3시에 요정이라서 새벽 3시에 요정이에요. 리얼임. 하이브리드 맞아요.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봤는데 뭔가 하이브리드도 약간 자동차 하이브리드 같아가지고 라떼가 털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해요. 롱테일. 한 달 전 영상인데도 여전한 게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오레이비? 라떼야. 어? 뭐 하는데? 오, 고양이 꼬리 길면 오래 살아요. 집이 좋으시군. 서울이 아니라서 저희가 3월에 이사 왔거든요. 서울에서 이렇게 큰 집에 못 살죠. 라떼 인스타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리치 앤드 라떼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무 문자 없이 리치 앤드 라떼. 근데 제가 사진을 좀 게으르게 올리는 편이라 죄송해요. 아니요, 주택 아니고 빌라입니다.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가까이 가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핸드폰 충전하면서 하느라고 썸네일 사진 너무 귀여워요. 혼자서도 잘 노네요. 아, 그 혼자서 잘 놀아야지. 안 그러면 어? 이거 껌? 이거 야, 이거 너 아까 먹은 껌 이거 리치 누나 거잖아. 또 먹어? 너 돼지냐? 이거 리치 누나 거잖아. 리치 누나가 두고 간 거. 야, 욕심쟁이 이거 이거. 또 먹어, 또 먹어. 한숨 쉬어? 왜 한숨 쉬는 건데? 네가 왜 한숨 쉬어? 리치 누나가 지금 위에서 어? 땅을 치고 있겠다, 야.
리치는 위층에서 자고 있어요. 리치는 나이가 많아서 잘 자야 해. 맞아요. 근데 털이 좀더 길어질 것 같긴 해요. 털갈이 하면서 털이 길어지는 거. 라떼 인스타 없나요? 있습니다. 리치 앤드 라떼. 리치가 부자할 때 리치. 리치 앤드 라떼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대체 언제까지 커요? 그니까요. 근데 얘 머리가 엄청 커가지고 클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커요. 리치랑 비교하면 머리 진짜 커. 이거 지금 원숭이에요, 지금. 지금이. 왕 커지면 왕 귀여워질 듯.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랑 진짜 있는 힘껏 얘를 먹이고 굉장히 노력 중인데 은근히 미식가셔서 안 먹는 거는 안 드신답니다. 굉장히 입이 짧으세요. 안 그렇게 생겼죠? 오히려 리치가 먹는 건다잘 먹고 얘는 잘안 먹어요. 편식은 안 하는데 되게 조금 소식해, 소식. 살쪄도 귀엽겠다. 일본어 가이 마스카? 일본어 아냐고? 니혼고? 니혼고 조또 닦게. 아, 산책할 때 이것저것 주워 먹진 않겠다. 주워 먹습니다. 산책할 땐 주워 먹어요. 그래서 머리 크다 이런 거 말하지 마요. 왜요? 머리 큰게왜 나빠요? 몸이 더 크니까 머리가 큰 거지 뭐 어쩌겠어. 매니 코리안스가 재팬이 산다고? 그러게,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겠네. 저는 일본어를 만화를 보다가 대충 알아듣는 거라서. 내 손까지 먹으면 아프잖아. 좀 상냥하게 먹어주지 않겠어? 아이씨. 아씨, 앉아봐줄래? 먼저 먹어. 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눈이 색깔이 갈색이에요. 신기하죠? 저 처음에 포인핸드에서 라떼 봤을 때 파닭몬 같아가지고 완전 반했는데 파닭몬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던 거거든요. 디지몬 아세요, 여러분? 나만 아는 거 아니지? 3개월 넘었어요. 4개월? 5개월? 라떼 너무 귀여워요. 감사해요. 이제 귀여울 나이는 지났지만, 나이는? 크기는? 처음 영상 보면 순둥한데 활발해졌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들 막, 너무, 애가 너무 순하고 예쁘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하고 예쁘게. 이미지 관리 중. 저 말고 저희 엄마가 되두라고 했어요. 라떼 씨. 또 먹어? 여기 남은 껌. 또 먹어? 그래, 먹어. 먹어, 먹어. 아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먹던 거. 먹으러 와. 먹으러 가자. 불빛으로 먹으러 가자. 이거 먹어라. 근데 얘 오늘 밥뭐 먹었는데? 앉아 손 이런 거는 다 배웠어요. 기다려랑 손은 하는데 간식 들고 있어야 하고 안 들고 있으면 안 해줘요. 여러분, 간식 보실래요? 얘네? 간식 짱 많음. 이거 다 간식이에요. 대박이죠?
이것도 다 근데 이거 진짜 금방 없어져요. 이거 다 소분해가지고 이거 정말 힘들었지. 저 간식들이 다 꼬리로 가는 거구나. 맞아요. 진짜 웃기네. 와우 간식 대박스. 또 먹는다. 껌 먹는다. 얘 엄청 욕심쟁이여가지고 얘가 맛있냐? 나도 배고프다. 야, 너 먹으니까 야식 먹을까? 지금 새벽 1시 37분. 안 되겠군. 어, 뭐 드세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라 반가워요. 오! 꼬리 갑자기 왜 흔드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너무 좋아요. 집이 넓어서 좋아. 막창! 맛있겠다. 곱창도 먹고 싶다. 어, 배에 약간 건강한 야식이다. 과일. 과일은 야식이라고 할 수 없죠. 먹다 남은 교촌치킨이 있는데 교촌치킨 대표 먹을까? 사실 근데 저는 치킨은 잘 안 데워 먹어요. 차가운 치킨파 계시나요? 찬 치킨파? 오, 라면. 라떼디아 많이 큰 것 같아요. 귀여워요. 엄청 많이 컸죠? 어, 만듀. 라떼 많이 컸네요. 맞아요. 진짜 많이 컸죠? 어, 치밥 하시는구나. 저 치밥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떼 계속 커요. 완전 좋아요. 저희 열심히 키워볼게요. 아, 엄마가 얘 다리 길어지라고 진짜 아침마다 마사지를 해주시거든요. 뒷다리가 너무 짧다면서. 왜 다리가 안 길어져? 이러면서 막 아침마다. 막 그래요. 해외에서 사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에서 산 적 있다고 말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 아시지? 다들? 맞아요. 있어요. 어릴 때요. 아, 그, 이 꼬리가 다리보다 길잖아요. 진짜 이상해. 라떼 어머니 쇼핑몰 하시는 거예요? 네, 쇼핑몰이에요.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짧아도 이쁘죠. 사실 저는 약간 개취, 이건 개취, 개인의 취향. 존중해주세요. 다리가 짧은 강아지가 좋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자격지심인데요. 어, 나는 다리가 긴 강아지를 보면 약간 열등감이 느껴지더라고. 잠이 안 와서 라떼 보면서 놀아야겠어요. 좋아요. 저도 잠을 늦게 자거든요. 여러분, 함께 놀아보아요. 저 심심해요. 맞아. 웰시코기 너무 귀엽죠. 11시 수업인데 포기합니다. 어, 대학생이신가 보다. 어, 대학교 때는 포기해도 돼요. 라디오 같아요. 자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심심하니까 새벽에 해볼게요. 가족들은 엄마가 자주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룩북, 데일리룩, 해볼게요. 저 일만 이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트렌치 코트 입을 수 있는 그런 건데, 트렌치 코트 이벤트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남성복은 안 하고 있어요. 모델이 없어요. 하실래요, 제그님? 좋아요. 왜냐면, 라떼로 이벤트를 할순 없고, 특코가 약간,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 되게 짧게 입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비싼 돈 주고 사긴 좀 그렇고 비싼 돈 주고 사면
아, 비싼 돈 주고 산게 좋기는 해. 퀄리티는 좋은데 너무 짧게 있고 막 내년 되면 또 다른 색깔 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 저 여러분 핸드폰 충전 중이라서 엉덩이만 찍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줄이 짧아요. 맨날 저렇게 꼬리를 저 안으로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유행도 좀 있는 것 같아. 뭐 브라우니 브라운 특코 유행하다가 막 그레이 특코 유행하다가 블랙 특코 유행하다가 아 여기가 차가워요. 얘는 몸이 되게 따뜻해서 이제 가을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니까요. 너무 싫어.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건데. 먹던 껌 가지고 와서 라떼 얼굴 구경하고 싶다. 신비주의임. 가을인데 오늘 진짜 덥던데요. 맞아요. 뒷다리가 시장 통닭 같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시장 통닭 같죠? 이렇게 여기 잡고 뜯으면 아주 야무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많이 통통해졌다. 어릴 때 영상에서 되게 통통해 보이는데 진짜 말랐었거든요. 척추랑 갈비뼈가 하나하나 다 만져졌었어요, 얘가. 그 수의사 선생님께서 살좀 찌워주셔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많이 쪘어요. 엉덩이도 토실토실해지고. 배고픔 이가려워서, 이가려워서가 좀큰것 같은데, 요새는. 배가 고픈가? 너 배고파? 간식 먹고 싶어? 이러고 이러는데 배고파 보여서 간식 주면 안 먹는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번 먹어볼 테야? 이거 간식 먹을 거야? 그러면 앉아. 기다려. 옳지. 기다려. 누나가 줄게. 손. 옳지. 자. 오, 예쁘다. 잘했다. 갑자기 전교 1등 부스. 이게 사람이나 개나 이게 다 먹을 게 있어야 돼. 자. 손. 옳지. 잘했어. 아주 영특해. 그래. 잘했대. 빵! 몰라.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알려줬잖아요. 자.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애 천재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알아들어주면 얼마나 감동했을까? 그냥 먹어, 편하게. 나 너에게 그렇게 스카이캐슬처럼 그런 스승님이 되고 싶지 않아? 제이지영님, 안녕하세요. 냠. 초인종 훈련, 아, 이거 띵띵띵 해갖고, 간식 내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잘생겨진 것 같아요. 오! 본능 있으시군요. 잘생겼어요. 이 새벽에 손을 줘야 주는 것 같아. 잘했다. 목소리 텐션 장난 아니시네요. 저도 약간 야행성이고 얘도 야행성이에요. 털갈이 중이에요? 맞아요. 원숭이 맞아요. 가쁜 손. 손 줘. 옳지. 잘해 또. 옷 입는 거좀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손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코는 하나요. 못해요. 코! 봐봐. 코좀 해봐. 도전해봐. 이렇게. 아니 너무 커서 이게 안 되네. 주둥이가 여기 안에 안 들어오네. 야 이렇게 봐. 아니 안 돼. 그래 하지 마. 에이. 뭘 해.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 먹어. 코 진짜 커요, 얘. 이거 봐.
집 너무 예뻐요. 거울샷 찍고 싶음. 집. 근데 요새 더러워졌어요. 얘 때문에. 얘 강아지가 아니라 애가 있으면은 인테리어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라떼 방을 만들어 줄까 싶어요. 저기가 창고인데 저걸 방으로 만들어 줄까? 해리포터처럼.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좋지? 김리치 댕댕이도 영상에 많이 넣어주세요. 리치 많이 넣을게요. 근데 리치는 진짜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애가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물어봤어. 털 많이 날리나요? 털 많이 날리죠. 라떼야? 일로 와. 얘도 많이 날리고, 리치도 많이 날리고. 둘다털 많이 날려요. 너 배고파? 밥 먹어. 그래, 밤엔 야식이지. 앉아. 그거는 엎드려잖아. 알았어, 줄게. 일단 뭐 했으니까 줄게. 누가 더 똥냄새 심한가요? 신박한 질문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바다 간적 있나요? 바다는 아직 안 가봤어요. 단풍이랑 잘 어울리겠다. 단풍을 다 먹고 다닐 듯? 먹으려고 할 듯? 안 돼. 똥냄새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먹었냐? 어딨게? 여깄대. 야, 바보야. 여기 있잖아. 방석에 숨었잖아. 여기. 이 바보야. 여기 있잖아. 여러분,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배터리가 끝나면 전 갈게요. 안 돼? 왜안 주무세요, 근데? 난안 자면서 왜 자꾸 안 자냐고 물어봐. 보조 배터리 드릴게요. 안 돼요. 라떼 보려고요. 진짜 슈스네, 슈스. 켜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아란 곳이 없으시군요. 우리 김라떼 뭐해?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늠름하지 않나요? 많이 컸죠? 근데 이거 실시간이 화질은 진짜. 발냄새 양도 가져갔어요. 물 먹는 소리 대박이죠? 이거 진짜 물 먹는 소리 최고인 것 같아. 앉아서 많은 분들이 널 보러 오셨단다. 나의 손에서 간식 냄새가 나지? 꼬리. 꼬리 대박이죠? 꼬리 신기하게 생겼어. 와이어 이렇게 구부려 놓은 것처럼. 꼬리가. 얘가 여기 있는 걸 알았다. 간식이 여기 있는 걸 알았다. 똑똑한디? 우리 렛대 멍청이 아닌디. 가버렸다. 역시 넌 관종이야. 그거 뭐, 거기서 뭐. 삑삑이! 인형,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나한테 가지 마. 다들 가지 말래. 가지 마, 이리 와. 뭐 할 건데? 야, 그 안에 들은 게 이건데. 꼭 그 안에 있는 걸 먹고 싶고 이건 안 먹고 싶어? 진짜 웃기네. 어? 뭐 꺼냈지? 어? 인형을 꺼냈어요, 셀프로. 오, 능력이 대단한데? 라떼 인스타 갔다가 심쿵. 인스타 보고 보면 엄청 큰 거 보이시죠? 나한테 털 색깔, 팬톤 색깔로 지정하고 싶어요. 있지 않을까요? 건강하게만 자라. 맞아요. 건강하게 자라면 되죠. 말도 좀 잘 들으면 금상첨화지만 아기 키울 때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키우시는 건가?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자라자 하다가 기왕이면 착하게도 자라자. 기왕이면 공부도 좀 잘해보자. 그지? 김라떼? 너도 좀 잘해보자. 응? 흰 양말. 다들 여기 얘 발을 되게 좋아하신다. 발. 두툼해요. 투 양말. 애착 장난감. 애착 장난감은 새 장난감. 어, 재근님 안녕히 가세요. 얘는 욕망 덩어리, 욕심 덩어리여가지고 새로운 장난감을 좋아해요. 생파. 라떼가 생일을 몰라요. 얘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어? 뭐야? 라떼를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부러워요? 부럽죠? 파파파파파. 아, 집에 온 날. 집에 온 날이 생일. 아! 아, 앉아있으면 얘가 이렇게 맨날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아, 저 불쌍해요? 아우씨. 고마해라! 어, 규리님 안녕하세요. 아이돌 센터 해야겠네. 안 돼요. 여러분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시끄럽죠? 삑삑이 불쌍. 이거 나, 너 진짜 구독자님들이 지금 시끄럽다잖아. 이거 나. 응? 야. 밤에 이렇게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 응? 야, 이거 다. 안 돼. 아, 안 돼. 이거 하루 이틀 들으면은 약 올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들으면 괜찮지. 이거 뭐, 이 맨날 들으면 이거 진짜. 이 안에 들은 거, 이 삑삑이 하는 거, 빼버리고 주고 싶어요. 진짜 배가 갈라가지고 이 인형. 아. 원숭이 영상.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들어보라고. 응?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시끄럽다고. 너 시끄럽다고. 야, 아, 트름한 거 봐. 이게 트름한 거 들으셨어요? 세상에. 너 이미지 관리 이제 나 못 해준다. 너 이미지 관리 이제 못 한다고. 너 지금 42분이 너 트름한 거 봤어. 오케이? 너 이제 트름하고 똥 싸고 그러는 아이로 내가. 저는 한 10분 있다 갈게요.
사람한테 트름 소리를 듣다니 영광이에요. 아 진짜 얘 트름 진짜 심하게 하고 진짜 얼굴 앞에다가 일부러 얼굴에다가 하는 것마냥 얼굴에다가 막 트름 꺽꺽하고 너 진짜 매너가 없다. 제가 얘제 얼굴에 트름 한 것만 진짜 5번은 넘을 거야. 라떼야 사랑해. 너 진짜 복 받았다 그지? 어? 누가 그렇게 예뻐해 주냐? 응? 잘하라고 누나한테. 응? 원래 지금 방송 시작할 때 이런 텐션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졌지? 좀 힘들다. 배가 고파요. 아, 이 라이브요? 이렇게 정신없는 라이브 영상?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여러분. 저희 69분 됐답니다. 이거 이렇게 무편집으로 올리면 좀 너무 긴거 아닐까? 괜찮나요? 올려볼까요? 저 헛소리 안 했나요? 네,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의 본능에서 나오는 헛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틀은 박제해주세요. 아, 그거는 좀 박제해야겠다. 내가 올려야겠어.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트름 먹는 것만, 아니 트름 먹는 거? 트름 하는 것만, 트름 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어야겠어. 걱걱거리는 걸로다가. 맞아요. 꼬리 끝만 흰색 털. 라떼야! 김라떼, 왜 메롱해? 약 올리는겨? 방귀. 아직 방귀 끼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트름 진짜 대박입니다. 인스타 팔로우 했어요. 감사해요. 라떼 물 먹는 소리, 저 ASMR 하는 마이크 있어요. 제가 슬라임 만드는 게 취미였던 시절 샀었거든요. 물론, 안 썼지만. 한번 찍어볼게요. 헬로우. 하이. 콘스탄스 류. 저거 오늘 새로 산 거. 고래 장난감. 저 고래 장난감은 제가 삑삑이가 없는 줄 알고 얘를 버리려고 샀는데요. 삑삑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좌절. 간식 ASMR, 막 사과 먹는 거, 오이 먹는 거? 그런 거? 해봐야겠어요. 저것도 다얘 장난감이에요. 요거랑, 쪼그랑. 저 엄마 쓰레빠. 이미 뜯어먹었고. 저거 새 거다. 말레이시아. 땡큐, 콘스탄스. 담요 테스트? 아, 이렇게 확 덮어가지고 얼마 만에 나오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리치는 그 자리에, 제가 해봤거든요, 옛날에. 리치는 덮어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자요. 얘는 낮에 많이 자고, 낮잠을 진짜 많이 자고, 낮에는 거의 그냥 잠만 자고, 갑자기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뭘 먹고, 갑자기 이렇게 놀아요. 뭐 어쩌겠어. 강아지도 야행성이 있나 봐요. 나랑 패턴 똑같네. 부엉이살. 맞아요. 그냥 주인 닮아 그러나? 제가 부엉이거든요. 여태까지 안 자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유럽 시차로 사네. 맞아요. 갑자기 뭔가에 집중. 폭풍 산책 시켰어요. 저희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율동공원 가가지고 진짜
달리기 했는데. 면이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근데 리치도 깼다가 잤다가 캥거루 같지 않아요? 요새 자꾸 캥거루 같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캥거루. 앞다리 이렇게 들고 뛰어다니는 캥거루. 꼬리 너무 길어서 화면에 다 안 들어올 지경? 리치가 라떼한테 잔소리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맨날 잔소리해요. 으르렁거리고 막. 이갈이 하나요? 네, 이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빠졌어요. 이가 빠졌어요. 이갈이 하고 있어요 지금. 리치도 이갈이 때는 막 뭐 물어뜯고 막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리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갈이 한지. 아, 인스타 빠진 이 사진 보셨어요? 앞니가 빠져서 너무 쬐꼬만 귀여워. 야! 진짜 시끄럽다고. 아까 율동공원 갔다 왔잖아. 기억 안 나냐고. 주인분 다 잤네요. 육아란 힘들군요. 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강아지 키우실 때 이렇게 밤늦게까지 앉아실 각오를 하시고 키우셔야 합니다. 왜냐면 리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되게 예민해서 밤에 잘 안 자고 그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줘, 그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나 줘. 숨기면 되지 않나요? 숨기면 되는데 숨기면은 끙끙거려요. 무슨 종인가요? 얘는 믹스예요. 놔. 놔라고. 이럴 때 먹을 걸 주면은 해결이 되는데. 껌 줘? 너 껌도 먹어? 돼지. 안 돼. 이 위에 뭐가 있는데 그래? 이 위엔 주방기구가 있는데. 오, 치킨? 있나? 오, 있어요, 여러분. 나 먹을까? 아, 배고파. 먹어야겠다. 치킨 전 안 데워 먹어요. 그럼요, 식은 치킨이지. 뭔가 아시네, 폼프님. 먹다 남은 콜라가 없나? 왜, 너도 뭐 먹고 싶어? 오, 찬 기운이 좋지. 이거 되게 좋아하던데, 이렇게 열어주면. 오시원. 오시원은 세상에 라떼야, 그만해라. 이건 또 왜 그러니? 야, 너 이거 뭔지 알고 그러는 거야? 먹을래? 치즈? 치즈 먹어볼까? 기다려! 난리치면 너 안 줘? 기다려! 이거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 안 돼. 이거 봐, 이렇게 낑낑거려요. 이렇게 낑낑거려서 그 인형도 숨기면 아마 숨긴 데 가서 계속 낑낑거릴걸요? 맞아요, 기다려요. 근데 얘 이거 진짜 최애간식이라서 지금 못 기다리는 것 같아. 기다려. 기다려. 누나가 뜯고 있어. 미안해. 자. 여기도 묻었는데, 누나 손톱에. 자, 기다려.
뿌리기 손 손 야 손 옳지 라떼 이제 4에서 5개월이에요 엄청 컸죠? 근데 그 애기 영상이 두 달 전이라 가지고 배고프구나 너 근데 나도 배고픈데? 그렇게 저돌적으로? 기다려 기다려봐라 아가야 집중 집중하셈 라떼 애기 영상 보고 구독했어요 아니 사실 제가 라떼 영상은 애기 때만 올리고 말려고 했거든요 약간 크면 그럴 것 같아서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알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 아니 약간 뭔가 애기 때만 예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래 주실 수도 있잖아요 라떼 인기가 많아요? 진짜요? 어 진짜로? 나만 몰라? 제 친구도 이거 라떼냐면서 연락이 오긴 했었는데 그 정도일지 몰랐는데 왜지? 주인은 모르는 그의 매력 내 손 핥아줘 깨끗하게 핥아줘 다 먹었어? 냉정하네 라떼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올려주세요 라떼 리트리버는 아닌 뭐 순수 리트리버만은 아닌 것 같고 좀 섞였어요 믹스예요 또 먹고 싶어? 좀 곤란하지 그죠 어떻게 클지 몰라서 좋아요 맞아요 인형을 줘요? 아니 밥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배고픈가 봐 배가 고파? 왜 배고프지? 치킨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간이 너무 세 방송 끄지 마요 에, 나 치킨 먹을 건데 여러분 껌을 줘야 껌 두 개 아작 냈는데 먹방해요? 지금 제 꼴이 말이 안 해라가지고 리치는 위층에서 자고 있어요 리치는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관절 관리를 해야 돼서 야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체중 관리를 해야 해요 라떼를 보여주면서 제가 근데 야 너 뭐해? 리치가 나보다 낫다 왜요? 뭐가요? 또 뭐 먹고 싶어? 알았어 줄게 브이로그? 제 브이로그? 제 브이로그요? 저 진짜 제가 그러고 싶은데 라떼가 제 채널을 뺏었는걸요 여러분 자 먹어 자 너의 간식 집 인테리어가 이쁜 것 같아요 인테리어 보고 여기로 이사 왔어요 발이 너무 귀여워요 동물 채널로 가야 할 때 아 너무 동물 채널로 가기 싫은데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썸네일로 아주 명확하게 라떼 영상은 라떼를 제가 나오면 저를 끼워 넣을 테니까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라떼만 있는 썸네일을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브이로그는 지금 호주 브이로그 있는데 언제 편집하지? 저 경기도예요 서울에 살다가 3월에 이사 왔어요 다음 라이브 언제 하지?
아, 라떼 보러 왔다. 브이로그까지 다 봤어요? 채널 이름 곧 라떼 되는 건가요? 안 돼요. 라떼는 왜 라떼예요? 제가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데 얘가 바닐라 라떼 색깔이라서 주택 아니고 빌라예요. 맞아요. 라떼 색이라서. 저는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나온 건데 서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한지좀 오래돼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닐라 라떼 살찔 것 같아서 못 먹는데 저는 커피는 진짜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요. 리치는 9살. 9살이에요. 언니 라떼. 라떼 귀가 설까요? 라떼 귀안설것 같아요. 팬사인회? 사인 어떻게 해야 되지? 발도장 찍어줘야 되나? 미안해. 잘못 던져줬어. 여기 와. 일로 와. 혼자 사시는 건 아닐 텐데, 네. 그 저희 엄마도 이거 이런 거 방송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도 약간 라떼 못지 않은 그런 끼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저보다 더말잘 하시고 하실걸요. 되게 좋아하세요. 나 혼자 라방에서 혼날 수도 있어. 교촌은 누가 먹고 남긴 건가요? 어제 그 남동생이랑 엄마가 먹고 남겼어요. 바닐라 라떼 싫어지면 캐러멜 마키아토 되는 건가요? 캐러멜 마키아토 안 좋아합니다. 저 커피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사람. 저는 모카나 라떼, 바닐라 라떼만 먹어요. 짱짱 커졌네요. 맞아요. 짱 커졌죠? 거기 안 떨어졌거든? 내가 지금 조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라이언 같다고. 맞아요. 뭐 주고 있는 건가요? 이거 연어. 이거 뭐지? 궁 트레이닝 타임. 연어. 라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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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라떼 영상이 떴어요. 그러게요. 저 2개월 전에 올렸거든요. 얘 영상을. 그 저는 유튜브가 그렇게 구독자가 많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늘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근데 저희 집 강아지 예뻐해 주시니까 좋기도 하고. 제 얼굴은 이제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브이로그만 열심히 올릴게요. 추천 영상 보다가 생방에서 왔어요. 하연님, 안녕하세요. 안 주무시는군요. 대형견 될줄 알았는데. 대형견까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중형까지는 되려나? 아, 바로 구독했어요. 강아지 영상 좋아하시나 보다. 프사 사모예드 아니에요? 똑똑이님? 안녕하세요. 열혈사제님, 안녕하세요. 사모예드 진짜 키우고 싶어.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라떼 추천 보고 왔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직도 추천 그게 떠 있나 봐요. 엄청 오래 떠 있네. 라떼야! 일로 와. 아, 유튜브에 강아지 치고 하루 종일 보기. 아,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많더만. 강아지 치고 보면. 전좀 슬퍼요. 맨날 울어. 강아지 영상 보면 힐링이 아니야. 마음이 아파.
사모예드도 털폭탄이. 근데 리치가 원래 털폭탄이어가지고. 너 이제 사료 먹어볼래? 먹어줄래? 아 맛없어 이거 봐. 보셨어요 방금 승질낸 거? 얘가 이렇답니다. 아주 그냥 너 괜히요. 아주 그냥 나빴어. 근데 먹는다. 진짜 웃기네. 먹어? 어, 먹는다 먹는다. 사료 줘야겠다. 먹어요 먹어요. 라떼 편식해요? 편식 아니고 얘 되게 소식해요. 고기가 섞였나? 섞인 것 같아요. 다리 봐서는. 여기 봐. 여기 봐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얘 진짜 쓰다듬기 진짜 힘든 강아지예요. 똑똑이님. 되게 순해 보이죠? 아님. 되게 사나움. 거의 사자임. 머리 쓰다듬다 물릴 수도 있어. 근데 얼굴은 리트리버 같다고 수의사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 배터리 없어요. 곧 꺼져요. 안녕. 어? 우리 리치다. 리치겠다. 화났다. 저 새끼만 밥 주냐? 이러면서 화났다. 알았또 알았또. 안 할게 안 할게. 조용히 할게. 아 리치? 리치! 조용히 합시다. 투샷. 보기 힘든 투샷. 리치랑 라떼랑이다. 라떼랑 리치랑. 라떼가 노인 공격 안 하나요? 안 해요. 얘요. 나쁜 아이임. 라떼. 너 왜 뭐 했어? 얘 이거 없는 아이임. 와 늦은 시간에 방송하시네요. 이제 가려고요. 봄비님. 그만하자. 가려고요. 우리 리치 보여달라고 하셔서 리치 보여드리고 갖고 와요. 아이고 리기 방금 왔는데. 나 리치 리치 안녕. 쟤 무서워. 쟤 이상해. 쟤 너무 활력 넘쳐. 계속 먹었어? 또 먹어? 돼지네 돼지야. 먹였어. 껌도 먹고 간식도 먹고 리치가 남긴 껌도 먹고 다 먹고 지금 여기 라이브에 다 나왔다. 먹은 거 모량이 그렇게 많나요? 모량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 아 행복해 보이세요. 아 감사해요. 자주 봐주신다니. 사모예드 같아요. 저 진짜 사모예드 키우고 싶거든요. 언젠가는. 무슨 소리야? 언젠가는 키우리. 시집 가서 키워. 시집 가서 키우라고? 결혼해서 키워. 나는 몰라.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어. 아직 멀었지? 어, 리치는 고양이 같은 아이예요. 헐 아직도 방송하시네요. 네, 그 저 갈라 그랬는데 리치를 보여달라고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서 리치를 보여주고 끌라고 했는데. 연결이 계속되고 있어? 응 맞아. 그 사모예드 맞아요. 한국 추운 데서 키워야 돼가지고 사모예드 한국에서 키우는 거 되게 사모예드 애들한테 고문일 거야. 그렇긴 그래.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저 그 아세요? 모카 우유? 우유 캐나다 사는 우유 영상을 보고 있어요. 모카 우유 영상.
리치는 폼피츠. 맞아요, 캐나다라서 거기. 원래 그래서 얘가 한 15kg 정도 클 줄 알았는데 지금 7kg? 8kg 정도. 얘도 지금 7kg.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졸려. 뭘 졸려. 진짜 난리쳤어 쟤. 나 너무 힘들어.